인사하시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예. 확실히 복습이 중요해요. 어제보다 훨씬 잘 나오고 있어요. 그냥 아예 입을 닫고 계신 분도 가끔 보입니다만 한 번마다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다 이겨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부인이 공동묘지에다가 관리인에게다가 매주 이렇게 돈을 좀 보내요. 꽤 되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묘원지기가요 큼지막한 꽃다발을 사가지고 한 사람이 무덤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이 시들기도 전에 다음 주에 돈이 또 송금이 돼요. 그러면 그거 싹 갈아치우고 새로 또 갖다 놔요. 또 새로 갖다 놔요. 그 무덤 속에는 부인의 아들이 묻혀 있어요. 재력은 있으니까 꽃다발을 계속 고급스럽게 바꿔주는 것으로 그나마 위로를 삼으려고 그 일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부인이 묘지까지 직접 왔는데 묘지기가 보고 놀래요. 핏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뼈만 앙상한 거예요. 걸음걸이가 곧 쓰러질 것만 같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부인 오래 못 삽니다. 몸 상태가 회복이 이제 안 됩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아들 무덤에 꽃다발 갖다 놓고 죽으려고 힘든 몸 끌고서 묘지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 불쌍한 부인 보고 묘원지기가 듣기에 따라서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부인, 저는 부인께서 꽃다발 산 돈 보내주실 때마다 유감이었습니다. 유감이라뇨? 저는 병원에 봉사를 자주 가는데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작은 꽃 한 송이라도 주면은 그들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꽃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 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앞에 그렇게 큰 돈 쓰느니 좀 살아있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좀 나누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돌려서 한 말이에요. 부인이 대꾸를 안 하고 슬그머니 가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 부인이 다시 등장을 했는데 묘원지기가 더 놀라버렸어요. 안 죽은 거죠. 살이 붙은 거죠. 혈색이 돌아온 거죠. 다리 힘이 생긴 거죠. 이 부인이 가만 생각해보니까요, 아들 먼저 보내고 나서 늘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우울하게 슬프게 지내다가 병까지 얻었는데, 야 이러고 죽느니 너무 허무하다, 나도 같이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죽자. 그래서 진짜 병원에 가서 꽃 한 송이씩 나눠주고요, 다음에 또 가서 이렇게 나눠주고요. 근데 환자들 중에 이 가족들 중에 이 부인을 알아보고서 막 반가워하며 웃으면서 환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우울한 마음속에 보람이라는 것이 피어나고 기쁨이라는 것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요, 이 몸속의 질병을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구 박사가 엔돌핀 신드롬을 일으켰죠. 기억나실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사람이 기뻐하면 웃으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한 거 아세요? 예, 아시네요. 저게 좋아요. 다이돌핀이란 거. 이거는 주체하지 못할 만큼 감격적인 기쁨이 솟아날 때 비로소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암세포를 죽여버린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막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때 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수천 년 전에 성경은 미리 말씀하죠. 마음의 기쁨이 몸의 양약이 된다고. 마음의 근심이 몸을 마르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인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근데 문제가 뭐냐? 기뻐하고 싶은데 사람을 보면, 환경을 보면, 사건을 보면, 문제를 보면, 장애물을 보면, 처지를 보면은 기뻐할 일보다는 속상할 일이, 감격하고 힘을 낼 일보다는 답답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이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다 같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40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이느냐 듣지 못하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건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지금 전체의 주제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예요. 첫날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둘째 날 새벽 하나님의 사람은요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둘째 날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따라가지 않죠. 마귀 따라가지 않죠. 죄 따라가지 않죠. 돈 따라가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사람은요 몸이 아파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궁핍해도 힘들고 꿈이 좌절돼도 힘들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제일 힘들 때는요 인간관계가 꼬였을 때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꼬이면은요 집이 지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해요. 나를 보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사를 밝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쁜 반면에 나를 긁어내리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어거지 부리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힘이 빠져요. 근데 시편 저자 주변에는 안 좋은 사람이 세 종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사한자가 있고요 불의한자가 있고요 원수가 있어요. 간사한자는 이런 사람이 간사한자라며요. 권사님 나는 권사님이 너무 좋다. 권사님은 믿음 대장이야. 어떻게 봉사를 열심히 해요? 아, 권사님 기도 대장이야. 난 권사님 너무너무 본받고 싶어. 그리고 다른 권사님한테 가면은 권사님 그 권사님 아우 짜증나 짜증나. 아 성질 더러워가지고 내가 그 비음 맞춰주느라고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 아우 재수 없어. 아, 있어요 이런 사람. 진실한 사람은요 내 앞에서 나에 대해서 말할 때와 다른 사람 앞에서 나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게 일치가 돼요. 근데 간사한 사람은요 사람에 따라 말하는 내용이 다 바뀌고 변해요. 이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요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런 얘기가 돌아요. 돌아서 결국 내 귀에 들리거든요. 이런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 상하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간사한 사람이에요. 이 간사한 사람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마음의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또 안 맞아요. 여러분 가론유다 같은 사람 굉장히 간사한 사람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죠.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간의 품값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52주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 그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 일하면 안 돼요. 7월 10일 대속죄일 일하면 안 돼요. 1월 14일부터 7일간 유월절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맥추절, 뭐 오순절 하루, 그다음에 수장절 일주일. 그러니까 52주를 빼고 절기를 빼면은요 65일 이상을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300 데나리온은 1년 동안 일하고 번 모든 돈에서 10원 한 장 빼지 않은 액수. 다시 말해 1년 연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하루 분값 10만 원으로 따지면 3천만 원. 확 줄여서 5만 원으로 따져도 1,500만 원이에요. 장정의 품값이니까 3천만 원 정도 잡아야 되겠죠. 이걸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부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를 알아요. 돈이 향하는 곳에 마음이 향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돈을 제일 잘 써요. 자식들한테 돈 쓸 때는 안 아까워요.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거 바들바들 떠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저는 제 목숨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드려도 아깝잖아요. 재능, 건강 드리는 거 저한테는요 물질 드리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진짜 아낌없이 드려요. 목숨을 드리는데 물질 드리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어마어마한 걸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막 속이 부글부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왜 끌어오르냐, 돈께 맡았거든요. 이게 현찰로 들어오면 자기 배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날아갔잖아요. 열받아요. 근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야 이 옆에 내야 너 그거 붙지 말고 헌금을 했으면 내 배 채우잖아, 내가 먹을 게 많잖아, 그 날아갔잖아 이러면 자기가 욕을 먹으니까 고에게 싹 숨겨놓고 대의 명부를 내세워요. 가난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 그 허비에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의 명부로 가난한 사람을 끌어들여 말을 하지만 속은 자기 입속 채우지 못한 거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간사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막 목소리를 높여요. 알고 보면 자기 금배지 위한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교회를 위하는 것 같아요. 막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막 목소리를 높여요. 알고 보니까 자기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자기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자기 뜻대로 교회가 좌지우지 되지 않아서 열받는데 야 이 교회가 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 이러면 동조해 주지 않으니까 그거 싹 숨겨놓고 대의 명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거 다 간사한 인간들이에요. 생각보다 간사한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자, 불의한 자는 누가 불의한 사람이냐, 말 그대로 옳지 않게 사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불의한 사람은 특징이요 의로운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불의한 세상 속에 살면은요 고난을 당해요. 팔복의 여덟 번째 항목입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인이 왜 박해를 받아요? 불의한 사람들 속에 섞여 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자, 회사에 갔어요. 부장님이 불러요. 여보게, 잠깐 나 좀 보세. 예, 부장님. 이번에 회사에 눈문돌이 꽤 큰데 우리 이거 갈라먹세. 그랬더니 여러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부장님,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저는 불의한 일에는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럼 부장님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훌륭하구나. 너 어느 교회 다녀? 수정교회? 거기 나도 등록할게.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해요. 못 쫓아내서, 못 괴롭혀서, 못 죽여서. 왜냐면 이걸 속아내야 자기들이 마음 편하게 불의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은요 의로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환영을 받고 의로운 선지자들은 불의한 시대 속에서 박해를 받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는 뭐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돼요. 말 그대로 나를 못 죽여서, 못 밟아서, 못 망하게 해서, 못 괴롭혀서 안달인 사람. 예를 들어서 다윗 입장에서 사울은 원수예요. 나라를 구했잖아요. 골리앗 때려잡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의 노래소리가 화근인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는 게 이 여자들이 되게 멍청한 여자들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명색이 사울이 왕인데 다윗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왕을 좀 더 세워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뒤집어 놓으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우리 교인이, 목사님 설교 은혜가 되는데요 유흥동 부목사님 설교가 10배쯤 더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럼 내 기분이 어떨까? 그럴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걱정은 안 하지만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말에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속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다 미워하죠. 단창을 여러 차례 집어던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으니까 살았지 않으면 꽂혀서 벽에 박힐 뻔했어요. 원수예요, 원수. 질문.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은 누가 확 긁어도, 속을 확 뒤집어놔도 아무 영향도 안 받고 막 할렐루야 막 기쁨이 막 충만해요? 아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힘들 때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음이 상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지쳐요. 여러분, 성경의 시편이 써질 정도의 수준이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데요.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게 다니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너무 고난 심하거든요. 조롱, 비방, 치욕, 모욕이 계속 닥치니까요.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등남하였다여 나의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실 성까지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떠드는 소리 낮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내 어미의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내가 어찌하여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 거.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 돼요.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슬픈 와중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 저 불의한 인간들 왜 내버려 두세요? 태풍도 또 뭡니까? 날려버려 주세요. 하나님, 저 간사한 인간들 벼락도 또 뭡니까? 벼락으로 바싹 구워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들 왜 그냥 두십니까? 쓰레기 바퀴로 쓸어서 쓰레기통에 던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러느냐. 하나님,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외롭지만, 답답하지만, 속이 뒤집어지지만, 미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면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산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로 키우는 게 최고의 유산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3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저는 길치거든요. 길눈이 굉장히 나빠요.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유전 받은 건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길눈이 어두우시냐면요, 화곡동에서 광명시까지 30분이면 넉넉자고 오는 그 짧은 거리를요 4시간 만에 찾아오시는 분이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뒷자리 타셨는데요 질색팔색을 하세요. 네 애비차 내가 다시는 안 탄다. 시달리시고요. 그러니까 엄한데 갔다 돌아오다 엄한데 갔다 돌아오다 그렇게 이제 찾아오시니까 저는 아버지만큼은 아닌데 상당 부분을 물려받았어요. 자, 이게 걸어서 건물에 들어갔어요. 볼일 봤어요. 나와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되죠. 이게 보통 된다면서요. 근데 저는요 왜 이게 안 되는지 몰라요. 걸어서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어려워요. 예전에 지방에 집회 갈 때요 목사님을 귀찮게 해요. 목사님 이렇게 약도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조목조목 자세하게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도착 예정 시간보다 4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제가 출발을 해요. 왜냐면 셀 거를 염두에 둬야 되니까. 한 번은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고 지방에 내려가는데 여러분 서울은 진짜 많이 발달했잖아요. 큰 건물들도 많잖아요. 야, 서울 진짜 많이 발달했구나. 그리고 차를 타고 한참을 내려가는데 와, 지방에도 큰 건물이 무지 많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아까 본 큰 건물들하고 이제 비슷하다. 설계자가 같은 모양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대전으로 빠지는 길이 있고 400m 차이에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대전으로 빠지는 길로 내려가지 못하고 서울로 가는 길을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본 건물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집회 시간은 정해지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게 아유 막 진짜 골치 아파. 이게 안 고쳐져요. 이런 저에게 평생의 희소식이 생겼는데 내비게이션.
요 여자가요 제 인생 속에서 제 아내 다음으로 보탬이 많이 되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요 말이 많은 것 빼고는 정말 완벽한 여자입니다. 진짜 고마워요. 얼마나 인도를 잘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도 문제가 있어요. 한 번은 홍수가 내렸거든요. 다리가 쓸려 내려갔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저를 죽이려고 그 쓸려 내려간 다리로 직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요. 돌아서 가는데 이 여자가요 집요할 때가 있어요. 유턴해서 그 다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 무서워요. 무서워서 이런 내비게이션이 생기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그늘 만드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온기를 주시면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편 저자의 기도는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예요. 이 기도는 매우 가치 있는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 참 좋은 기도예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하느냐,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해주세요. 어렵지만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절망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수많은 난관들이 수많은 고난들이 내게 물밑을 밀어닥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제가 시를 꽤 써요. 반응이 왜 이렇죠? 제가 목소리가 괄괄하니까 시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사람을 무시하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시를 써가지고요 좀 쓰고 시집도 내고 그리고 시 전문 잡지를 창간을 했어요. 시인마을이라고. 그리고 대한시문학협회를 창립을 했어요. 저명한 국문학 교수들, 시인들 해서 56명이 임원이고 그 임원들 중에 제가 회장이에요. 제가 문학상도 줘요. 제 시를 KBS 이금희 아나운서가 생방송 중에 낭송을 해줘가지고 네이버 다음에 인기 검색으로 올라서 천지사방에서 다 퍼갔어요. 심지어는 절간에서도 여러 군데서 퍼갔어요. 제가 4시 퍼간 절간들 예수 믿을 지어다 인터넷 검색하다가 막 선포하고 다녔는데 그 시를 제가 조금 알아요. 다윗이 시인이란 말이에요. 사망 안 좋죠. 음침 안 좋죠. 골짜기 안 좋죠. 안 좋은 심상이 세 개나 섞였어요. 이거는 인생의 밑바닥을 지금 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두렵지 않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아는 거예요. 진짜 능력, 진짜 축복, 진짜 기적은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거, 이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피해 도망 다닐 때요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이요 수많은 군인들 그 가운데 한복판에서 자요. 그 옆에는 아브넬 군대 장관이 있어요. 다윗이 부하 중에 아비새를 데리고 이 천여 명 되는 사람들 뚫고서 사울이 있는 데까지 가요. 아비새가 한번 칼로 확 찌르면, 창으로 확 찌르면 사울 죽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손을 절대 안 대죠. 물병만 들고 창만 들고 살금살금 빠져나간대. 여러분 생각해봐요. 천여 명 자매는요 그 중에 오줌 마려운 사람 생겨요. 오줌 누러 일어났다가 저 뭐야 저거 자다가요 눈 뜰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 천여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 명도 깨질 않아요. 성경이 이유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해버리셨대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사울 때만 해도요 사사기 시대만 해도요 암몬에 의해서 깨져요. 블레셋에 의해서 깨져요. 모압에 의해서 괴롭힘 당해요. 아람에 의해서 괴롭힘 당해요. 에돔에 의해서 두들겨 맞아요. 난장이에요.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막 온몸이 멍투성이에요. 나라가.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요 블레셋의 수비대를 놓여 에돔의 수비대를 놓여 모압이 조공을 맞춰요. 아람이 깨갱해요. 암몬이 쩔쩔쩔쩔 매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한 번 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리,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직장이, 사업이, 우리 삶이 전쟁의 한복판이에요. 막 블레셋 같은, 아람 같은, 암몬 같은, 모압 같은, 에돔 같은 수많은 대적들이 막 둘러싸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사실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진짜 능력이잖아요. 우리도 이기도 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가장 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도 가치 있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니까. 자, 이렇게 가치 있는 멋진 기도를 드린 시편의 저자가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두 가지 책망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해요. 이 명령을 따랐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책망을 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질문. 낙심하는 게 죄예요? 아니면 살다 보면 힘들어서 낙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낙심하는 게 죄예요? 아니면 살다 보면 낙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관역이에요. 관역. 활을 쏴요. 어떤 사람 힘이 모자라요. 못 미쳐요. 어떤 사람 힘이 남아돌아요. 넘어가요. 어떤 사람은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빗나가요. 이걸 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 이 관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도 죄, 못 미쳐도 죄, 빗나가도 죄예요.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의 기준이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면 죄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으니까. 용서하라는데 용서하지 않고 원수 맺고 살면 그 죄예요.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죄예요. 복음을 전하라, 선교하라 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달라. 기독교는 윤리 도덕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낙심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지, 낙심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면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질문. 성경에서 낙심해도 된다고 가르쳐요?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럼 낙심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누가복음 18장.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 비유를 왜 주셨느냐?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과부가 있어요. 할머니가. 이 과부가 돈이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런데 참 운이 나쁘게도 재판관을 잘못 만났어요. 이 재판관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요. 돈 주면 들어줘요. 백 좋으면 들어줘요. 그 외엔 무시해요. 이 정도 되면은 야, 재수 대기 없지, 재판관 잘못 만났어 하고 낙심할 만데, 이 할머니는 특징이 낙심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 재판관인데도 찾아가요. 쫓겨나요. 찾아가요. 쫓겨나요. 찾아가요. 쫓겨나요. 이거 대여섯 번 하면은요, 낙심이 돼요. 아유, 틀렸어. 틀렸어. 더 이상 소용없어. 근데 할머니는 낙심을 몰라요. 또 가요. 또 가요. 나중에요, 이 재판관이요, 이 할머니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리게 생긴 거예요. 꿈에도 이 할머니가 나타나요. 길거리에서도 나타나고 막. 이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항상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말씀이 다음 구절이 이어지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실 무렵이 되는 거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끝없이 매달리고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낙심하니까. 우리
순종케 성도들은 낙심 따위 모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셔요. 여러분 요셉 얘기 잘 아시잖아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누가 날 미워하는 줄 알아요. 권사님 한 분이, 장로님 한 분이, 또 집사님 한 분이 날 미워요. 그러면 그거 참 힘들어요, 마음이. 그런데 여러 사람이 미워해봐요. 요셉은 여러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무롬으로 도단까지 가요. 형들이 알아봐요.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저희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그러더니 죽일 작정이니까 기어나오지 못할 깊은 웅덩이에다가 밀어넣은 거죠. 여러분 어차피 죽일 작정인데 끈에 묶어서 다칠까봐 긁힐까봐 천천히 내렸겠어요? 어차피 죽일 건데 그냥 밀어넣는 거죠. 기어나오지, 17살짜리가 기어나오지 못할 만큼의 깊이면은요, 그거 떨어질 때 목, 허리, 다리 안 부러지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인데 거기서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침묵하셔요. 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사가지고 가요.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졸지에 끌려가면서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풀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못 들은 척 하세요. 침묵하세요. 애굽까지 내려가요. 보디발 경호대장 집에 팔려가요. 이거 재수 되게 나쁜 겁니다. 설명할게요. 일반 가정집에 팔려가면 도망이라도 가는데 경호대장은 직급이 높아요. 부하들이 많고 종들이 많아요. 도망갔을 경우 부하들 종들 쫙 풀어놓으면 잡혀들어오기 딱 좋아요. 도망가기 어려운 곳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도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속 침묵하세요. 이 정도 되면 마음이 낙심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 봤는데 소용없어. 내 인생 봐, 내 꼴 봐. 밑으로 곤두박질 쳐서 밑바닥 인생 됐잖아. 새벽기도 해봤는데, 예배 목숨을 걸어봤는데, 죽어라 봉사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내 꼴 봐, 우리 가족 봐, 내 사업장 봐, 밑으로 밑바닥이잖아. 아휴, 나 이제 몰라. 낙심한 사람이, 나 낙심했음 이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특징이 드러나요. 예배 동력을 잃어요. 슬금슬금 예배를 빠져요. 기도에 매가리가 없어요. 봉사하기 싫어요. 전도 관심 없어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이게 다 마음이 낙심돼서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요셉 봐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 잡은 손 절대 안 놔요. 낙심 절대 안 해요. 어떻게 안 하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까. 주인 없어요? 종들 없어요? 주인 마님과 자기 둘만 있어요? 너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야, 이 정도 되면 야 요셉 너 대단하다. 그렇게 인생 고난에 밑바닥에 굴러 떨어졌는데 그래도 나를 붙잡고 있네. 낙심하지 않네. 오, 너 합격. 너 이제 고생 끝. 네 인생 내가 이제 엑셀 밟고 고속도로 질주하는 인생 되게 해주마. 그러면 아, 하나님 붙잡길 잘했다. 낙심하지 않길 잘했다. 할렐루야 할 텐데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고 감옥 갔네. 그럼 이제 헷갈려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다면은 난 왜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지? 그리고 그제서 손을 놔요. 아, 난 진짜 모르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겠고 나 사랑하시는 것도 모르겠고 전능하신 것도 난 이제 모르겠어. 아이 몰라 이렇게 돼요. 근데 요셉 봐요. 감옥 가서도요 이거 죽어도 안 나요. 이거는 안 나요. 하나님은 안 나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능력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책망하는데 내오나 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서 뭐가 불안해요? 노후? 자식들? 진학? 십장가 가는 거? 아니면 육신의 병? 어떤 꿈? 이게 불안의 요인들이 되게 많을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은 점점 줄어들고요, 믿음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불안은 점점 커져요.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정말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정말로 믿으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정말 믿으셔요? 이걸 진짜 믿으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풀리는 일뿐만 아니라 꼬이는 일,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 박수갈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왕따를 당할 때, 꿈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좌절될 때, 이 모든 것들을 어우러져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자들의 손이 참 신비하죠. 참 놀라운 손이에요. 양파 깔 때 눈물 나고 매워요. 파, 마늘, 생강 다 매워요. 눈물 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눈물 나는 것들 잔뜩 퍼놓고는 조물럭 하는데요, 이 매운 것들 잔뜩 집어넣은 그 손에서 맛있는 김장김치가 만들어져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여인의 손보다 더 신비한 손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씩 뜯어놓고 보면 아파요, 속상해요, 미칠 것 같아요, 답답해요, 끝장난 것 같아요, 괴로워요. 그런데 이걸 버물럭버물럭해서 하나님이 만나는 인격, 신앙 수준을 만들어낸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세가요,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쳤잖아요. 40년간 양을 쳤는데요,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도대체 뭐가 남았어요? 40년간 나이는 많아졌고 입은 어버버버해졌고 가진 건 하나도 없고, 근데 그 40년이 남았어요. 모세는요, 혈기가 왕성하던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쳐 죽여서 모래 밑에 감췄잖아요. 그런데 이 40년 광야를 지나고 나서요,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이 돼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지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로 이제 팔을 잃었잖아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잖아요. 도박 중독이었잖아요. 학교는 1년 꼴었잖아요. 왕따였잖아요. 어울리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괴롭고 아프고 악몽은 꼬대고 막 죽고만 싶고 막 너무 괴로우니까 하는 수 없이 돌파구가 하나예요. 위 하나님. 그래서 매일 교회 가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매일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팔을 잃지 않았어도, 그렇게 고난이 없었어도 중학생 때 매일 교회 가서 기도했을까? 아니요, 놀러 다녔을 거예요. 여학생들 꽁무리 쫓아다녔을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요, 놀라운 말씀을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아니, 한 가지 시험도 속이 뒤집어지고 미치겠는데 여러 가지 시험 어쩌라고 해, 하나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셉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떡 굽는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을 해줘요. 떡 굽는 관원장 보고 3일 후에 당신은 처형당할 거요. 술 맡은 관원장 보고 당신은 3일 후에 복직이 될 거요. 떡 굽는 관원장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요셉이 부탁을 안 하고, 술 맡은 관원장 보고 당신이 풀려나가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잊어요? 꿈대로 해석해도 됐는데, 해석대로 난 살고 해석대로 떡 굽는 관장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근데 술 맡은 관장이요,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어제나 오늘이나 뭐 목이 빠져라 소식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애가 타갔어요.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자, 이 술 맡은 관장이 요셉을 풀어줬다면 요셉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버지 품에 가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요셉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요셉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 당시 문화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인터넷 있어요 없어요? 그때 휴대폰 있어요 없어요? 요셉 못 찾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서 다 굶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을 찾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 보디발의 집에 그대로 갇혀 있으니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어요. 요셉 입장에서 애가 타요. 목이 말라요. 답답해요. 오금이 저려요.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유익한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근시 아니라 멀리 내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적절하게 고난 주시고, 적절하게 아픔도 주시고, 적절하게 기쁨도 주시고, 적절하게 응답도 주시고,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거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책망하셔야 돼요. 내용아, 너 정신 차려. 너 불안해하지 마. 내용아, 너 정신 차려. 너 낙심하지 마. 목사님, 내 꼴 봐요. 내 처지 봐요. 낙심 안 할 수 없어요. 불안 안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못 끊어내요.
이걸 끊어내려면 말씀의 원리대로 해야 돼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더 힘차게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이 시편 저자가 요구하는 명령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이요 시글락에서 빌부터 살아요. 블레셋 땅에서. 근데 아기스 왕을 따라 전쟁터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성이 불탔어요. 재산 모아놓은 거 아말렉 쪽이 다 훔쳐갔어요. 게다가 처자식까지 인신매매한다고 다 끌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몇 줄로 읽지 말고 내 얘기로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저기 태국 같은 나라로, 저기 필리핀 같은 나라로 망명을 간 거예요. 거기서 밑바닥 삶을 살면서 고생고생하다가 집 한 채 마련했고 장롱에 돈 좀 모아놓고 이제 비로소 살만해져서 숨통이 트였어요. 그런데 출장 갔다가 왔더니 집이 불탄 거예요. 돈은 다 훔쳐간 거예요. 처자식은 인신매매범들이 끌고 간 거예요. 이거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다윗의 부하들이 600명 정도로 불어나 있는데 슬픔을 견디지 못하니까요 돌멩이 들고 다윗 쳐 죽인다고 덤벼들어요. 이건 배은망덕한 인간들입니다. 진짜 인간 말종들이에요. 그들은 다윗 때문에 사람답게 살게 됐고 비전을 갖게 되었고 치유받았어요. 꿈의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슬프다고요 자기들이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 돌로 쳐 죽인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따위 인간들을 데리고 무슨 위대한 다윗 왕조를 세웁니까? 아, 나 이놈들 이제 상종 안 해. 인간들하고 같이 안 가. 우린 이제 결별이야. 딱 끊어버릴 만해요. 자, 성은 불탔고 재산은 날아갔고 처자식은 끌려갔고 부하들은 돌 들고 쳐 죽인다고 달려들고 이름 낙심해야 돼요. 이름 불안에 주저앉아야 돼요. 완전히 묻혀버려야 돼요. 이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할렐루야. 이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거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소망이면은 내가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경제적으로 타격이 커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니까 소망이 여전히 있어야 되는데 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날아가 버려요. 자, 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소망이면 여전히 암진단 받아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소망이 여전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암진단 받는 순간 소망이 날아가 버려요. 절망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자식들이 효도하고 잘하고 그럴 때는 소망이 있어요. 막 기뻐요. 그런데 자식의 속을 뒤집어 놓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그럼 여전히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속을 뒤집어 놓는 순간 소망은 날아가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고 자식이 소망이었던 거예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의 진짜 소망, 여러분이 진짜 소망이 하나님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셔요. 이게 신앙 성장이죠. 이게 신앙 성숙이죠. 제가 이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 전에 삶으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서도 성도들이 안 보여요. 팍팍팍팍 안 보여요. 책을 보는데 글씨가 안 보여요. 운전을 하는데요 차량 번호가 4개인데 2개가 날아가요. 이 끝에 2개가 달라붙어요. 처음에는 그걸 몰라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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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차는 번호가 2개네. 아니에요 4개요. 아니야 봐봐 2개잖아. 4개라니까요. 어, 저 차도 번호 2개네? 4개예요. 그 제 눈에만 이제 2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성심병원에 가서 눈 사진을 다 찍었어요. 의사가 검사를 하더니 눈에 이상이 전혀 없대요. 뇌가 의심된다고 뇌 MRI를 찍재요. 그래서 이왕 찍을 거 큰 데 가자. 그래서 아산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뇌 MRI를 찍어요. 이 몸을 이렇게 통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뚝뚝뚝뚝 삐삐삐삐 뽀뽀뽀뽀 이걸 40분 동안 음파를 쏴야 되는데 와 그거 받고 나오면은요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막 정신이 안 없어요. 그 음파를 쏴서 뇌 사진을 찍어내요. 오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 뇌 MRI 사진을 가지고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데 아이고 끔찍한 진단명이 나왔어요. 뇌종양이래. 뇌종양. 뇌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 받으면서 알게 된 건데 1cm만 넘어가도 이게 거대종양이더라고요.
1에서 25cm까지가. 사실 2cm는 작잖아요. 요만하잖아요. 이게 무슨 거대예요. 거대한 건 이 정도 교회는 돼야 거대한 거죠. 그죠? 거대하잖아요. 이게 뭐가 거대요? 근데 이게 뇌 속에 있기 때문에 거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데 상처 나서 혈관 터져도 큰 문제 없어요. 무릎 깨져봐요. 그런데 뇌는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뇌출혈 위험해요. 신경 뭐나 톡 잘못 건드리면 하반신 마비, 오른쪽 마비, 왼쪽 마비, 청력 상실, 시력 상실, 상반신 마비 이 뇌 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뇌를 보호하시려고 두개골 이 딱딱한 걸 이렇게 감싸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개골 없으면은요 친구 반갑다고 뒤통수 때리면 큰일 나요. 이 딱밤 때리면 큰일 나요. 그죠? 이 두개골 있기 때문에 애들이 놀다가 벽에다 들이받아도 이 뇌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뇌 속에서 종양이 생기는 건 속수무책이에요. 2.5cm까지가 거대 종양인데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더 커요. 의학명이 달라요. 자이언트라고 하더라고요. 4cm가 넘어가요. 의사가 수술 전날만 세 번에 걸쳐서 위험하다는 얘기로 겁을 많이 줘요. 근데요 걱정 안 돼요. 낙심도 안 돼요. 그때 제가 떠올랐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두 아사리온에 참새 다섯 마리가 팔려요. 성경 오류다, 모순이다. 한 아사리온에 두 마리면 두 아사리온에 네 마리여야지. 이거는요 경제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아사리온은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에 두 마리나 팔리는 거예요. 싼 참새인 거예요. 여러분 떡볶이 싸죠. 5천원어치 사 먹을 때하고 만원어치 사 먹을 때하고 만원어치 사 먹으면 5천원어치 사 먹을 때 딱 두 배만 줘요? 아니죠. 오돌뼈도 썰어주고요 순대도 썰어주고요 오뎅도 넣어줘요. 그러니까 두 배어치 산다고 덤으로 더 줘요. 그러니까 작은 돈에 두 마리나 팔리는 참새, 두 아사르어치 샀다고 네 마리에다가 덤으로 한 마리 더 얹어주는 참새, 이렇게 값싸 빠진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제가 이번에 깊이 깨달은 건데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게 제일 큰 복이라는 거 인정하셔요? 정말 믿으셔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죄악, 수술받아 죄악이 뭐예요? 죽는 거, 죽어도 죄상인 천국이 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거 뭐가 있어요. 자, 이러고 있는 와중에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을 했어요. 얼마 전부터 목이 막 아팠는데 주일 아침에 막 급속도로 목이 악화가 되면서 진짜 악소리 날 만큼 아파요. 이게 안 돌아가요. 이것도 안 돼요. 앉아도 아프고요. 서도 아프고요. 걸어도 아프고요. 누워도 아프고요. 설교 죽어도 못해요. 부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얼른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하게 하고 저는 소파 끝에 이렇게 이 상태가 제일 덜 아프니까, 아프긴 하지만 제일 덜 아프니까 이렇게 장로님들이 놀라서 쫓아오셨어요. 병원에 갔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더니 목 디스크가 와대요. 뇌수술 앞두고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제 입에서요 짜증도 안 나오고 원망도 안 나오고 불평도 안 나오고 웅얼웅얼 찬송가가 나오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우리 다 같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병아리가 큰 소리는 못 부르고 조그만 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물리치료 안 끝나서 다시 1절부터 4절까지 한참 찬양 부르면서 하 이러고 있으니까 물리치료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목을 좀 움직일만 할 때 제가 금원 끌고 서울역 광장역 기도회 열렸을 때 기도 말씀 전하고 한세대학교 가서 말씀 전하고 힌돌산 기도원에서 국가금식 기도회가 열렸어요. 거기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설교 다 끝나고서 마치려는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또 생겼어요. 갑자기 이 스피커 통해서 목신 아저씨가 설교 한 번 더 해요. 설교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저는 술 취한 사람이 방송실 침입한 줄 알고 뭐야 그랬더니 저쪽에서 연세중학교 윤석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방송실에서 설교를 듣고서 설교 끝난 다음에 사람 보내지도 않고 내려오시지도 않고 거기서 마이크 들고 스피커 통해서 설교 한번 더 하라고. 이거는 매너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별로 이런 거 안 좋아요. 근데 어른 말씀이라 제가 순종해서 설교를 한번 더 했어요. 제가요 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내 아내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 관심사는 개척 지역기업 때보다도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옛날보다 학력 수준 높고 경제력 괜찮고 사회 지위 배경 백그라운드 다 뽐나는데 다 그렇던데 옛날에 어려울 때 못 배웠을 때처럼 기도하던 그 기도의 영성이 지금 없어졌어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 불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형은 뻔뜻한데 영적 권세가 없으니 사단에게 사람들에게 자꾸 밟힌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기도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계속 울부짖어 있어요. 오늘 말씀 내용은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고 이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네 가지 기적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적은 제가 저를 위해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대신 일으켜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가 강의 갔었는데 거기 기도 들어가요. 백상현 기자가 여기 출석한다면서 요즘에 국민일보. 그 백상현 기자가 저를 취재하러 왔다가 뇌종양 소식을 듣더니 사랑의 교회 중보기도팀에 연락해서 거기 중보기도팀이 기도 들어갔어요. 제주도에 열방대학 있어요. 제가 강의를 많이 갔어요. 거기서 기도해줘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여기서 기도해줘요. 서울 기독청년연합회 여기서 기도를 들어가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는 성결교단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님들 32분이 작정 기도를 들어가셨어요. 이거는 부탁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요 저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제가 1월 달에 뇌수술을 받고 나서 다음 달 2월 달에 책을 썼어요. 놀란 척을 좀 하셔요. 안 놀라면 내가 놀래잖아요. 제가 여러분 솔직히요 맹장 수술만 해도요 다음 달에 책 못 써요. 힘없어서. 다시 처음부터 제가 1월 달에 4cm짜리 자이언트 수술 뇌수술 대수술하고 다음 달에 책을 썼어요. 반응 좀 애초부터 이렇게 합시다. 책을 써내고 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낸 거거든요. 이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힐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인용하면 교인들이 많으니까 방송으로 퍼져나가니까 효과가 있잖아요. 제가 오륜교회 같은 데 설교했거든요. 거의 출석 신자가 한 15,000 된대요. 그리고 미국의 최대 한인교회 중에 하나인 베델 한인교회 손인식 목사님 제가 거기도 갔었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김은우 목사님하고 다리도 놔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들고 김은우 목사님 제 책 좀 소개해 주세요 하고 싶었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초양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주일 대예배 시간에 안희한 목사님에 대해서 안희한 목사님 체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영상을 들어가 봤더니 이영훈 목사님이 제 책 사진을 한쪽에 띄워놓고 제 얼굴 사진을 한쪽에 띄워놓고 이렇게 설교하세요. 안희한 목사님의 책을 손에 댔는데 다 읽을 때까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속상한 게요 거기 교인들 진짜 많잖아요. 전 세계 위성으로 방송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잘생기게 나온 사진을 좀 띄워주지. 하필이면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사진 중에 제일 못생긴 사진을 거기다 띄워놨더라고요. 이 목사님 너무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이후로요 나오는 책들마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창원극동방송 이진아 양육부장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는데 자기 시 아주버님이 제 책을 줄쳐가면서 읽더래요. 그러더니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대요. 한 청년은요 뉴욕에서 9년간 살다가 서산에 엄마 집에 왔어요. 근데 엄마가 제 책을 산 거예요. 이 책을 읽다가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서산에서 우리 교회까지 4시간이 걸리는데요 금요일 날 와서 금요 예배 드리고 찜질방에서 자고, 토요일 날 청년 예배 드리고 찜질방에서 자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서산 내려가고 다음 주에 다시 올라오고 지금 이래요. 이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기적이에요. 책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저를 이전보다 더 많이 높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누구라도 높일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역대상 29장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국민을 위해서 차세대 지도자 23명을 선정을 하는데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당연히 들어갈 만하죠. 선한 목자께 유기성 목사님 존경받을 만한 분이죠. 대정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 여의도 수목회 이영원 목사님. 근데 사실 그분들은 차세대 지도자가 아니라 현 지도자들인데 어쨌든 차세대 지도자 뽑는데 이런 분들이 뽑혔어요. 23명이. 그 23명 중에 얘가 꼈어요. 저는 용어를 몰라요. 내가 왜 어떻게 거기 끼지? 근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집회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데요. 작년에만 1월달에 이제 극동방송 직원들 대상으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요. 한기봉 사장님이 저를 껴안아요. 껴안고 울먹울먹해요. 이 양반이 왜 이러셔? 그랬더니 30몇 년간 극동방송 근무를 했대요. 부흥회를 매년 했대요. 이렇게 감격한 적이 없대요. 그러더니 제 설교를 DVD로 구워서 전국 지사회에다 보낸 다음에 외부 강사 부르지 말고 제 DVD 테이프로 방송국 예배를 드리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1월 달과 11월 달에 미스바 대가성 집회를 극동방송에서 열었는데 제가 강사로 갔어요. 4월 달에 세종시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종시는 행정복합도시죠.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는요 우리 조일래 목사님 한교인 대표장 지내셨잖아요. 조일래 목사님 급이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급이 그런 데 설교를 가요. 보통 세종시 부활절 연합예배, 그 부활절 연합예배 강사 제가 갔어요. 5월 달에 연세중앙교회에서 국가 금식 기도 성회가 열렸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건물로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커요. 갔더니 진짜 커요. 와 완전 밀어요. 밀어. 거기에 윤석전 목사님 포함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잔뜩 참석을 했는데 그 개회예배 설교를 제가 했어요. CTS에서 소방관들 초청해서 전도집회를 열었는데 그 강사가 저예요. 건국대학교에서 연합집회가 열렸는데 올해는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님하고 제가 말씀 전했고 작년에는 숭실대학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하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올 11월 달에는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성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셔서 올해 11월에 체육관을 빌려서 대규모로 집회를 열기로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뉴욕 쪽 연합집회를 인도를 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만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니까 전보다 더 높여주셨어요. 이거는 제 머리로, 제 능력으로, 제 역량으로 헤아릴 수 있는 차원을 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네 번째 기적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제 몸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일정들이요 멀쩡한 사람도요 한 달 정도만 제 일정하면은요 쓰러집니다. 지난주도요 마산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마산 집회 인도하는 사이에 부산까지 이동 가서 거의 부산 성시연동 주최 목회자들 앞에서 말씀 전하고 오후에는 CTS 주최로 프리치 아카데미인데 거기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다시 마산 와서 저녁 집회하고 그 전주에는 울산 극동방송 주최로 또 연합 집회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몸이 버텨주고 진짜 중요한 거는요 제 눈인데 오홍근 박사라고 신경정신과 유명한 의사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에게 직접 해준 말이에요. 사람의 시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복구가 안 된답니다. 현대 기술로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그거는 의술 얘기고 과학 얘기고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손대셔서 고치지 못할 질병 따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결 못할 문제 따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넘지 못할 장애물 따위 없어요.
하나님이요 제 눈을 싹 고쳐주셨어요. 제 눈이요 27년 전 총각 때보다 지금 더 좋아요. 제 친구들 놓아놔서 휴대폰 볼 때 글자 크게 해놓고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글자 제일 작게 해놓고 이렇게 하고도 다 보이거든요. 근데 궁금해하는 분들 있어요. 아니 눈이 그렇게 좋으면 불편한데 안경은 왜 끼고 다닙니까? 이 안경 도수 하나도 없어요. 도수가 없다 보니까 가끔 문제가 생겨요. 한 번은 교인들하고 밥 먹는데 목사님 안경알 하나가 없는데요, 손대리가 눈이 다요. 안경알에 도수가 없으니까 안경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럼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럼 안경 도수도 없는 건 왜 끼고 다닙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안경을 벗은 것보다 안경을 낀 게 인물이 더 좋대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는요 안경 벗고 다녀요. 여기다 놓고 다녀요. 그러다가 설교할 때하고 강의할 때 팬서비스 차원에서 안경을 끼고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는 안경 끼고, 왜냐면 낀 게 사진이 훨씬 잘 나오니까. 낀 게 나요? 이럴 땐 대답을 안 하는 게 예의입니다. 저도 알아요, 낀 게 난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한 이래로 너무 오래돼서 늙고 병든 맥빠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라는 거,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더임차게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라. 더임차게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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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 처지, 문제, 장애물, 고난, 위기, 절망, 좌절,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능력으로 뚫고 나가고 승리하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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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